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. 가마솥 폭염이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. 고속도로는 휴가를 떠나려는 차량으로 붐볐고 바닷가와 계곡,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. 해운대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요, 오늘 하루 200만 명이 몰렸습니다. 하지만 지자체와 농가가 마련한 이 전국의 농촌축제, 무더위에 방문객이 뚝 떨어지면서 행사 취소와 축소가 잇따랐습니다. 도심은 폭염에 오존주의보까지 발령이 되면서 불편을 더했습니다. 오늘 뉴스7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휴가철 표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먼저 하동원 기자입니다. 빽빽하게 들어선 파라솔 사이로 피서객 인파가 북적입니다. 해운대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입니다.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색다른 곳이니까 휴가 느낌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. 튜브를 타고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. 5m 높이의 다이빙대는 젊은이들에게 최고 인기 장소입니다.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던지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. 여기 다이빙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스럽지만 오늘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 지역 7곳의 해수욕장에는 210만 명의 피서객이 찾는 등 올여름 들어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. 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그늘에 앉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.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물에서 놀다 보니까 더운 것도 모르고 계속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. 강변에 마련된 야외 수영장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.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